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 닷컴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 닷컴 청아 반갑습니다. 네, 박시영TV 857회 B상담소 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우리 김태형 수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은, 별일은 없습니다. 네. 야, 국회 청원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의심의 소리까지 나옵니다. 진짜 마비가 맞는 거냐. 방해. 아니, 그러니까 쟤네들은. 예. 네. 어떻게 그거를 의심을 하지? 네. 아니, 국민들이 정말 정말 진짜 못 살겠다 윤석열 네.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건 자기들도 알 텐데. 아 그것 쪽에서 의심하는 것도 있고요. 네. 반대 쪽에서 의심하는 것도 있어요. 반대? 왜 이렇게 정체가 심하냐 이거. 아 트래픽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네. 막 8시간씩. 네 이건 좀 이상하다. 아. 옛날에 그 N번방 사건 때 250만이 그 했대요. 네. 근데 그때는 트래픽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또 야 이건 뭐. 숫자 못 늘어나게 방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의문이 있고 양쪽 다. 어쨌든 뭐 한 15일경쯤이면 이제 정상화 된다니까 아, 네, 그때 네. 해야지. 안 한 사람들 네, 그런 네, 생각 네. 갖고 있는 거. 지금 한 8시간씩 대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길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국민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지금 본인들의 심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으니까 그쵸? 청원 쪽으로 지금 네, 네.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뤄야 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재밌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강유정 의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네. 같이 이제 방송하고 계시니까. 네네. 이 속사포. 이야, 쩔쩔 매기 만들던데요. 정진석 실장은. 아, 저는 그 동영상을 다 보진 못했고. 예. 네. 기사만 봤는데요. 역시 애정이 없어. 아, 저는 제 동영상도 안 봅니다. 저도 물론 제 거는 안 봅니다. 근데 남의 거는 보거든. 전 모든 동영상을 안 보기 때문에. 공정하게. 아, 이제 강유정 의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네. 분들 것도 안 본다고 하신다. 일절 안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안보상 비밀이라고 했던 대통령실 번호가 구글 검색하면 다 뜨고 챗 GPT 물어봐도 다 뜬다. 네. 이렇게 해서 추궁을 하니까 정진석이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였죠. 네. 뭐 비유하자면 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해가지고 네. 유도 같은데 예. 한판승으로 아. 금메달을 딴 야. 아, 뭐 쾌거를 잃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예. 강유정 의원이 말을 잘하잖아요. 잘하죠. 예. 그렇게 이제 현란하게 말을 잘하시는데 그 군더더기가 없어. 그렇죠. 깔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말려들지 않는 그런 면도 좀 있고 네, 논리적이고 자기 할 얘기 계속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 좀 그 그런 분들하고 척을 지면 좀 피곤해. 네 맞아요. 적을 같은 편 먹는 게 나아. 네,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네. 구글 얘기하고 챗 GPT 얘기 나왔을 때 정진석이 딱 죽었을 거예요. 죽었지. 자기를 잘 모르니까. 잘 몰라. 몰라.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과학적인 것 같고. 네, 많이 떠드는데 여기 나왔다는데 그렇죠. 이거 네. 잘못 대답했다가는 네. 큰일 나갔다. 네. 쫄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로 완전 제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무식한 사람들 상대하기엔 제일 훌륭한 의원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7070 그거 있잖아요. 800번에. 네. 저도 알았어요. 저도 뭐 있었죠. 다 그런 거 쓰거든요. 아, 명함 뿌리고 다 해요. 아, 그게 구글 검색하게 나오면 일반 사람들도 다 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네. 자기 이제 명함을 돌리잖아요. 네. 자기 청와대 근무하니까 연락 뭐 예를 들면 국회 와서 부자진하고 연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꼭 800번에 7070이 그렇게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청와대 직원들 내선 그 번호들은 뭐 모든 게 파악되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보수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저기 아는 사람들 청와대 직원 뭐 20, 30명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들의 내선 번호는 얼마든지 파악이 될 수도 있죠. 아름아름. 그럼 아무나 해서 걸 수 있다는 거네요. 윤석열한테 전화를. 그렇죠. 걸 수 있죠. 윤석열이 직접은 안 받겠죠. 아 그런가. 근데 7070을 누가 썼냐 이거는 이제 밝혀진 바는 없어요. 네네네. 대통령이면 김건희가 썼을 것 같은 걸로 추정을 하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최상병 네. 최상병권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필리버스터 하면 스타들이 만들어집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뭐 열몇 시간씩 해서 뭐,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예. 아니면 어떤 사람 정말 논리정연하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인데 이번에 뜬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명이 있죠. 예. 누가 잠을 잘 자나. 예. 누가 잘 자. 어휴, 저기. 입 벌리고. 사실 둘 다 입을 벌렸어요. 야. 저기 입 벌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벌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리 같은 거 들어가다가 나중에 실수로 먹을 수도 있고 침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뚝뚝뚝. 예, 그래서 또 둘 다 비례대표 초선원들이에요. 초선들이에요. 야, 근데 간땡이가 부었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뜨거, 흔히 말하는 뜨긴 뜨거든? 네, 떴어요. 떴어요. 네,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잔 건 아니겠죠, 설마? 당연하죠. 네. 저는 저 두 사람의 그 마음에 공감은 돼요. 네. 왜냐하면 얼마 듣기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기사를 거의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일부 의원들은 유상범 이런 사람들. 신문 보도자 기사 나온 거 있잖아. 쭉 읽으니까 몇 번 들으면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사실 그 어디 강의 들으러 갔을 때 네. 강의 듣다 존다는 건 뭐예요? 재미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짜증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는 거고. 그건 대부분 강사 책임이거든. 네. 맞습니다. 강사 책임이죠. 네. 그리고 책 읽는 의원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시간이 아까우면 책을 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들어보려고 애를 썼으나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헛소리를 짓거리니까 네. 이렇게 눈이 감기면서 네. 넘어간 거죠, 뒤로. 그치. 그러니까, 아, 얼마나 재미없는 거를 참고 들으라고 했으면 저럴까 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국민들한테 지탄받기 전에 저는 국힘에서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아침 일찍 조찬 모임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저런 모습도 몇 개가 이제 딱 나오고 뭐 일 안 하는 것 사람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뭐 출석도 안 하고 막 네. 상임위 네. 또 국민의힘처럼 상임위 출석도 안 하고 막 이러면 네. 세비가 아깝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민주당 발언 때 잤으면 국회 모독인데 국힘당 때 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이 네.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생각을 속으로는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우 막 나와서 하는 말 뻔하지. 예, 예, 저거 예. 내가 듣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예. 쏟아지고 예. 거기서 넘어간 거지 뒤로. 근데 저 정도 되면 되게 예. 옆에서 바로 좀 깨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핸드폰 몰래 보다가 걸리고. 뭐 이상한 문자 네네네. 대화 있으면 걸리고 네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럴 법한데 네.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도 네. 똑같았다는 거예요 심정이. 우리도 듣기 싫어. 그래서 그냥. 집중을 안 하고 네. 옆에 사람 자든 말든 네. 그냥 멍하니 있다가 네. 자 주무시네 아유 부러워라 뭐 이런 생각이나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말렸다 그럽니다. 네. 동영상 보고 와서 지금 너 자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 네. 이래가지고 말렸다 그러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억지스러운 필리버스터인가. 네. 네. 그러니까 근거가 없고 네. 합리성이 없는 필리버스터인가. 이거를 이 두 의원이 아주 명백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줬다. 전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 깨웠던 사람들, 동료 의원들은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나중에 깨우긴 했습니다만. 네. 자기도 자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네. 잘못 건드리면 또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성들 의원이니까 의자를 자꾸 밀면 괜찮은데 신체 접촉을 한다든가 이러면 또 혹시나 오해받을까 봐 주저주저 했을 수도 있어요. 볼펜으로 이렇게 찌르면 되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소장님 재밌게 본, 관심있게 본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였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 대선 돌아가는 게 좀 지금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든? 예, 바이든이 첫 토론에서 네. 그 치매 증상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버벅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치매 의심 증상을 보였었죠, 바이든이. 근데 토론에서 직접 맞붙으면서 이게 너무 이제 대중들한테 실시간으로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 끝난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예.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한 6%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는데 예. 9%까지 벌어지면서 41대 49. 야, 그러면 뭐 이대로 가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네요.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민주당 지지층도 한 60% 정도가 고령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야,
그렇게 되면 네. 양쪽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네. 그 민주당 약지지층 네, 민주당 내에서 네.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네.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전 총리 네.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교체해야 된다. 아. 지금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면서요. 근데 바이든이 뭐 사퇴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고. 불가능한 건 아니죠. 바이든이 네.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보장은 사실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이 상태로 가면 대선은 집니다.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에 뭔가 좀 저질러야 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대선도 흘러가고 우크라이나 전도 만약에 패전 상태로 굳어지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맞습니다. 뭔가 또 다른 뭘 전쟁을 일으키든가 뭐 큰 사건이 터진다든가 예. 이래야 이제 바이든이 예. 조금이라도 뭔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 예.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뭐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초조할 겁니다. 그럼 수현 입장에서는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응원을 한다면 둘 다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 굳이 한국 입장에서 유리한 사람을 꼽으라면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네, 네. 트럼프는 이걸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진영에 있는 참모나 핵심 인사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한반도가 평화로웠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 그 자국 내 사람들한테는 폐해를 많이 줄 것 네. 같은데 이민정책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동포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죠.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보면 네. 그래도 북한과 뭔가 좀 뭐 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대화 국면이라 적어도 전쟁은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에 있어서 무리수를 안 두는 쪽이잖아요. 네. 고립주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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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호무역하고 네. 야 바깥쪽 일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미국 일이나 챙길래 이익만 챙기고 네네 네. 그런 쪽이니까 네. 그게 세계 평화에는 좀 더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담금 뭐 방위 분담금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또 봉이니까 네. 돈이 많이 뜯길 가능성이 있죠. 원래대로라면 그냥 나가라 하면 되거든요. 어, 우리가 오히려 달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야, 돈 내놔. 빚이 사용금. 그렇지. 그거 엄청 센 건데. 예. 네, 그래서 싫다 그러면 꺼져. 이러면 되는데 또 그럴 만한 배짱이 없지. 배짱이 없지.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은 뭐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바뀌면 트럼프가 더 줘 그러면 싫어. 니네가 되나. 여태까지 공짜로 썼잖아. 네. 역시. 자 아까 이제 탄핵청원 네. 이야기 모두에서 좀 드렸었는데 이 정도 열기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엄청나죠. 네. 그동안 메이저 언론에서 계속 외면하다가 조선일보까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0만이 넘자. 그만큼 위기를 느낀다는 거죠. 그쪽도.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야권에 계속 바라는 게 조기 탄핵 아니겠습니까? 빨리 탄핵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네. 아, 제 얼굴 보기 싫다 이런 건데요. 근데 기대만큼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이제 국회 일정상 뭐 어쩔 수 없었을 게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땐 답답한 거죠. 네.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국회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좀 나서보자 하는 측면에서의 탄핵 청원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직접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켜보던 관망의 자세를 벗어나서 네. 직접 실천으로 나서기 시작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평가합니다. 100만 넘으면 이제 언론이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 같이 이런 언론들도 이제 보도하기 네.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 아직 이제 탄핵을 탄핵에 이 청원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하면 한 60% 이상 네.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직 탄핵 그 청원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100만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머지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무되겠죠 일단. 아 나도 해야겠다. 네, 나도 해야 되겠다. 또는 안 하더라도 네. 야 진짜 탄핵 가능하겠네. 해야 되겠네. 네. 이런 쪽으로 자신감을 좀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뭐 200만 300만 돌파했다고 하면 분위기 확 달라지죠. 그럴 때 만약에 장외 집회 한번 해보십시오. 야 엄청난 숫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게 서버분 문제 많이 있어. 벌써 한 300만, 400만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분위기상.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네, 분위기상. 자,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입장을 낼 것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100만이 이제 돌파하니까. 네네. 어떤 네네.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탄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찬성 여론이 매우 높아요. 네. 60%인데요. 네. 이게
윤석열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보다는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좋냐 싫냐 그러면 보수층도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싫다 쪽에 이렇게 찍는 사람이 많지만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 신중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보수 쪽은. 네. 야, 탄핵에 찬성했다가 혹시 뒤집히면 과연 그게 좋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조사인데 그럼에도 60%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건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심은 지금 윤석열의 조기 탄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당은 국민을 대변해서 정치를 하는 정당 아닙니까? 네. 원칙적으로.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정당,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국민들과 다른 길로 가는 정당,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정당은 국힘당이어야죠.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에 대해서 개별적 의원들을 만나보면 동의하는 네. 사람들이 꽤 많은데 네, 네.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이제 걱정은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보니까. 근데 이제 100만이라고 이게 찍히니까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렇죠. 뭔가 입장을 좀 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압박을 좀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또 명분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죠. 당의 있죠. 입장을 내는. 그렇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원하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좌고우면하지 말고 너무 겁내지 말고 네.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야, 너희들 왜 그런 짓을 했냐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이 앞장섰으니까. 네. 다 민주당이 앞장선 게 아니잖아요. 야, 드디어 시작했구나. 그래서 박수 쳐주겠죠. 이거 원래 이제 탄핵이라는 건 국민이 끌고 가고 네. 민주당이 내는 데가 이제 따라가는 모양새가 좋은 거잖아요. 먼저 당이 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원래는 진짜 훌륭한 당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건데 뭐 대단한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뜬 것도 네. 먼저 치고 나간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 때 다 명예로운 퇴진이니 뭐니 이런 얘기할 때 나가서 탄핵을 떠들었잖아요. 네, 예. 그러게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으면서. 확실히 그런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네. 그 스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스타는 네. 국민들이 멍석 깔아주면 가서 앉는 사람이 아니고요. 본인이 만든 본인이 피를 흘려가면서 길을 뚫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나갈 길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는 진짜 정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간의 트리거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게 딱 그 방아쇠를 당길 만한 결정적인 네. 불을 확 지필 수 있는 네. 그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요. 다른 정권 같으면 여러 차례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여러 차례 그치. 나왔어요. 너무 많아 지금.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트리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정권 같으면 네. 트리거가 될 만한 게 그렇죠. 또 트리거가 나오니까 네. 여기에 흥분하다 또 트리거가 나오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이슈를 덮고 약간 둔감해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 트리거. 아니 뭐 윤석열 원래 그런 놈이지 뭐. 네네네. 그래서 좀 센 트리거가 하나 나올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강한 트리거가. 그래서 뭐 특검 과정에서나 터져 나오든 네. 뭐가 나오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티격태격하게 되면 네.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내부에서. 싸우다가 그런 기대가 있죠. 네, 솔직히 좀 있어요. 네, 사실 네. 여권 내부가 분열되고 거기서 뭔가 뜯쳐 나와줘야 네. 이게 탄력이 확 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상당수가 이탈해서 네. 탄핵 대열에 동참한다든가 이런 건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죠. 이 새끼들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네?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한동훈 쪽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만약에 형성이 되면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있잖아요. 네. 그 국회의장 임기 내내 존재감을 안 보이다가. 그렇죠. 네, 조용하셨던. 임기를 다 마치고. 네. 최강건 편했는데 회고로. 근데 본인이 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썼던 난 두각을.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어쨌든 내용 자체는 쇼킹한 내용인데. 네. 흔히 말하는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조금 톤다운해서 쓰긴 썼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뭔가 조작 가능성 네.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파장이 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진표 씨가 이거를 왜 그때 얘기를 안 했을까 전 그게 제일 불만스럽고요. 네. 사실 직접 만났을 때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음모다. 네. 그래서 이상민을 경질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또 민주당의 의원이고 네. 좀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네. 그 자리에서 싸웠어야 됩니다. 그렇지. 화를 내고. 네.
야, 너 대통령 되고도 그거 유튜브를 보고 앉아있냐? 응. 네가 대통령 맞냐? 응. 그러면서 그런 거 그만 보고 응. 빨리 이상민 경질해라. 응. 이렇게 싸웠어야 되는 것이고 응. 거기서 윤석열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응. 나와서 폭로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쫄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는 쫄은 것보다는 응. 폭로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수박이라서.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한 겁니다. 왜, 그러면 왜 지금 와서 이거 터트리는 거? 이제 지금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수박이 좋았으나 네. 지금은 수박으로 살면 안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을 딱 봐도 이게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자기가 그렇다고 뭐 국힘당 가서 정치하겠어요? 네. 다시 돌아오면 또 민주당 와야 되는데. 아니면 책이 좀 많이 팔리길 바랬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전 의장이야 공무원생활. 그렇죠. 오래 했고 고위공무원. 책장사 목적보다는 예. 내가 이렇게 공헌을 했으니까 다시 민주당에 돌아가서 어떻게 자리 좀 잡으면 안 될까? 아니면 또 역사에 오래 남을 예.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조금 괘씸한 느낌이 좀 들고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망해가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네. 빨리 네. 살기 위해서 책 한 거 썼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김진표가 한 말 그 음모론을 윤석열이 믿었다 이런 거는 저는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구구 유튜버 때문에 네네.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일도 하지만 유튜브 네. 하고 있는데 괜히 저희들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좀 비춰져 유튜브 하면 뭔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대한 방송의 의미 기성 그 공중파가 못하는 레거시 언론이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그래도 용기 있게 네. 방송하는 사람들 뭐 아니 이렇게 이미지가 좀 형성되기를 바라는데 네. 특히 이제 야당 쪽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정권에 굉장히 미운 털이 박힐 텐데 네. 유시찰 대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위험을 각오하고 이렇게 이제 유튜버들 진보 유튜버들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의 그 유튜버들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들, 그다음에 뭐 궤변 논자, 몽상가들, 선동꾼들 이런 이미지가 자꾸 키워진단 말이에요. 음모론자. 네, 음모론자. 이게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하죠. 아, 그 급이 다르고 질이 다른데. 정말 네. 아, 뭐 따로 부를 수 있는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 유튜버들만 따로 네. 떼어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계속 네. 윤석열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재밌나? 그거 왜 보지? 뭐, 그게 재밌어서 보는 거라기보다는요. 네. 윤석열은 일단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에 네. 윤석열은 정치나 사회, 경제 이런 쪽은 머리가 비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아. 백지 상태. 아. 그래서 사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드러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아주 강하진 않았어요. 술 먹기 바빴겠죠. 네, 술 먹고 놀기 바빴고 네. 그냥 인간 백정 노릇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네. 딴 데는 신경을 잘 안 썼을 거예요. 무식한 인간인가요? 인간이죠. 그러다 대통령 후보 나오니까 네. 뭐라도 정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역사 공부도 네. 하고. 근데 그걸 어디서 공부할까? 책 읽긴 싫어합니다. 또 윤석열이. 아, 그렇죠. 책을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보는 걸 좋아한대요. 네. 그럼 뭘 볼까 했는데 그거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윤석열 많이 띄워졌잖아요. 그렇죠. 띄워졌죠. 왜냐하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서는 이미지가 있었고 조국 탄압하니까 네. 야 보수에 띄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신나게 띄우니까 좋았겠지. 그렇죠. 그리고 국힘당 지원을 하는 유튜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걸 봤겠지. 박시영 TV를 봤겠습니까? 저희 걸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여기 나오고. 네. 그쪽을 계속 보면서 네. 이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네. 이 극우 이념들 네. 뉴라이트 이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머리가 비어있으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 왜곡 같은 거를 그거 유튜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데 네. 그걸 듣는 순간 아, 쟤들 거짓말한다는 걸 알아요. 아, 저놈들은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지 저런 놈들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이 할 텐데 윤석열은 역사를 모르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도 없는 거죠. 예. 그냥 흡수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윤석열의 머릿속은 거의 일베적인 세계관으로 그 뉴라이트 세계관으로 꽉 찼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참모들도 똑같거나 똑같아요. 아니면 일부 조금 뭐 예를 들면 합리적 생각이 있는 애가 한두 명 있다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네네. 괜히 내가
이상한 얘기 했다가는 찍힐 것 같고 쫓겨날 네, 것 같고 네, 맞을 그런 것 두려움이 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구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뭐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다 판단도 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구구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엉뚱한 거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는 대통령실 전체가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실제로 거죠. 그 윤석열 정권에 네. 극우 성향의 일베 네. 성향의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베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친일. 네. 그다음에 이런 저 구구적인 네. 생각. 네. 이런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역대 그 정권 어느 정권도 이루어내지 못한 네. 일베화의 합체. 이게 성공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저는 맞아요. 보고요. 이 정권은 보수 정권이라 부르면 안 돼. 맞습니다. 그거 친일 정권이야. 뉴라이트 정권 네. 뭐 굳이 네. 얘기하자면. 근데 윤석열이 또 이 그거 유튜버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짐작되는 네. 것이 김건희거든요. 아. 김건희가 그거 유튜버를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죠. 대통령 그 취임 뭐 파티인가에. 아, 맞아, 맞아요. 그 초대하고 그랬죠. 그 유튜버들을 김건희가 초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 그러네요. 유착설이나. 예, 예. 그렇다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아니, 나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역사도 알고 뭐 이런 거 유튜브 좀 보고 싶은데 뭘 볼까 하면 김건희가 찍어주지 않았을까. 그 옛날에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 네. 그런 그 유튜브 말고도 보수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보수 단체들. 네. 이럴 때 뭐 정경련이라든가 이런 기업체 쪽에서 네. 스폰을 받는다든가 후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 네. 그런 네. 보도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줄이 누구지? 그 돈줄을 누가 추천했지?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시나리오가 써질 듯, 써질 듯 해요. 네. 거기에 누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렇죠. 지금 소장님 얘기는 그 대통령 그때 저기 우리 저 취임식 할 때 보니까 구구 유튜브들이 네. 김건희가 초청해서 많이 왔다. 이건 이제 드러난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거기까지 짐작이 되는 거죠. 네.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맞습니다. 흘러갔을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 윤석열한테 그런 걸 보라고 얘기하고 윤석열은 봤을 가능성이 있고 혹시라도 딴 거 보고 있으면 뒤통수한테 맞고 그랬겠지. 뭐 보는 거야 지금 내가 보라는 거 안 보고. 그러니까 윤석열 계속 그걸 봤을 겁니다. 그 이제 보라고 보니까 그 청공도 예. 후보 토론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소개해 줘서 봤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지금 소개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김건희가. 그래서 그걸 때문에라도 윤석열은 더욱더 그거 유튜브를 보면서 예.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은 참고로 오늘 그 김태용 수장님 편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한민국 권력 서열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분명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1위는 천공, 2위는 김건희, 3위가 윤석열인데 천공 위에 미국이 있다. 네. 이게 시종됐. 그렇습니다. 견해입니다. 자, 광고는 하고 김건희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는 흑염소 진행입니다. 흑염소 좋아하세요? 아이고, 없어서 못 먹어, 이 사람아! 내 미국 가서도 흑염소를 먹은 사람이야. 아, 진짜로? 친구가 이걸 사주더라고. 아, 근데 흑염소가 받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대요. 아니, 광주 내려갔더니, 작년인가 내려갔더니, 맛있는 거 사준다고 몸에 좋은 거. 어허. 어디 내려가나 궁금했어요. 어허. 뭐 소고기집 가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흑염소집 딱. 그러니까 이제 귀한 분들한테 대접할 때 호남에서 그렇죠. 흑염소집 갑니다. 아, 흑염소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국내산 토종 흑염소입니다. 아, 이 한 포에 네. 진하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이게 흑염소가 뭐 예로부터 이게 기력 보충, 네. 이 여기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활력 보강, 네. 아,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이 흑염소,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검은 보물이라고 불렸어요. 흑염소 예로부터. 아니 그리고 여성들한테 네. 너무 좋다는 거는 소문이 사실 여성 하다잖아요. 남성 따질 거 없어. 사실은 이게 네. 예, 기력이 부족할 때 예. 아, 제가 아는 어떤 그 박사님인데요. 네. 여성분이세요.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굉장히 기운이 빠져가지고 네, 네. 어떤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고 병원을 가도 뭐 특별한 진단도 안 나고 했는데 네. 누군가의 추천으로 흑염소를 먹고 본인이 기력을 찾았다면서 이제는 자신이 흑염소 그러니까 전도사가 됐다. 아니 나는 그 이해가 되는 게 가끔 텔레비전에서 무인도 이런 데서 흑염소만 막 띄워놓는 거. 아 흑염소들은 애들 막 에너지가 네. 넘칩니다. 뭐 바위 이런 데도 막 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검은 보물이라고 불리는 이 흑염소 보양식의 대표적인 왕가의 보양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 아미노산, 조단백질, 칼슘,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해가지고요. 염증 수치 낮춰주고 또 항산화 방어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또 한약재하고 궁합이 좋아요. 흑염소가. 그래서 네. 한약하고 함께 섭취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토종 흑염소 진액에는 네. 여러 가지 특허받은 발효농용 녹용추출물하고요. 육년근 홍삼, 백수호, 사철쑥, 우슬, 가시오과피 등 15가지 예. 국내산 귀한 재료를 넣고 정성껏 배합해서 육골까지 통째로 저온 추출해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았습니다. 진한 색깔을 내는 뭐 이게 색소나 감미료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갔고요. 전혀 없어요. 자연 원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셔서 아시겠지만 비린 맛이 전혀 없고. 없어요. 없어. 깔끔해요. 목 넘기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흑염소. 사실 흑염소 좋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동안 사실은 가격이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막 초복, 중복, 말복 이제 다가오는 여름이잖아요. 이제 막 올라가 또. 이때 드셔야 돼. 그렇죠. 이때 보양식 드셔야 합니다. 예. 예.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웰스앤헬스에서 가격 부담을 확 잡았습니다. 제대로 만든 흑염소 꾸준히 드실 수 있도록 100% 국내산 흑염소를 직접 수매해갖고요. 가격 부품 완전히 뺐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름철에 기력 회복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후기가 몇 개 올라왔는데 네. 체력이 여름에 약해진 어머니께 선물 드렸는데 확실히 덜 지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위가 약해서 먹기에 좀 부담이었는데 비린 맛이 없고 깔끔하다라는 네네. 후기가 있고요. 가격 대비 선물이 좋습니다. 선물용으로 굿입니다. 가성비 굿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선물을 받으면 기억에 오래 남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흑염소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치. 고급진 네.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의 보양식이라니까. 왕가의 보양식. 그렇지. 예, 지금 화면에도 나갑니다만 2+1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때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 TV라고 적어주셔야 네. 이 이벤트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또 여기에 2+1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7포를 추가로 또 증정을 해드립니다. 네, 2+1 더하기 7포. 네이버에 국내 토종 흑염소 진액 이렇게 검색하시고 후기가 제일 많은 이 스마트 스토어가 웰스앤헬스거든요. 아, 그렇죠. 웰스앤헬스에서 구매를 하셔야지 이 이벤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가기 힘들시다. 그럼 박시영 TV 더보기에 구매 링크 있으니까 네. 바로 누르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1533-1068 주문 전화도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토종 흑염소 진액이었습니다. 네. 엊그제 며칠 전에 그 시청역 부근에서 네. 굉장히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9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네. 분인가 7분 또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시민들이 이제 거리에서 네. 이 그 추모하는 꽃을 놓고 길거리에 거기서 추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네. 안타까운 네. 현장에는.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된 게 김건희 씨가 거기 추모를 했다. 네. 그 사진이 떴어요. 네. 그리고 그게 기사화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처음에 사진 봤을 때 조금 섬찟했고요. 음산한 분위기. 검은 옷을 네. 입고 이제 조문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럴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사람들 좀 놀래키는 사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비밀리에 갔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진을 찍은 걸 보면 극비에 갔다 그러거든요. 예. 네. 근데 현하게 김건희는 극비로 가도 꼭 들켜요. 사진 찍혀요. 저 사진을 보면 쪼그려 앉은 사진을 보면 네. 저거는요. 제가 사진을 잘 모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각도가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저렇게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쪼그려 앉아서 약간 이렇게 찍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각도상 보면. 맞아요. 아는 사람이 찍었을 가능성. 네. 이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오른쪽 사진도 구도를 잡아 찍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왼쪽에 꽃을 넣고 예, 예. 오른쪽에 걸어가는 장면으로.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시민이 우연히 보고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 사진을 보면
누군가 동행한 사람이 있었고 동행한 사람이 찍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그 사진이 네. 이게 이제 기사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커뮤니티에 제보한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 본 시민일 수도 있지만 같이 왔던 일행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리고 일행? 되게 이제 그 이 영부인 움직이는 데는 원래 이제 경호 인력들은 붙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극비 방문 전문 사진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하는 의심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쪽에서 우르 따라오면 의심 받으니까. 의심이 아니라 왠지 그거는 뭐 갔다 공식 행사잖아요. 들킬 수 있으니 한마디로. 그러니까 은밀하게 몰래 가셨는데 들켰다. 이걸 만들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출신의 경호 쪽이 아니라 네. 밖에 민간에 있는 사람이 야 어디 몇 시로 와. 그럴 수 있다. 갈 테니까 네가 찍어서 올려. 네. 뭐 아니면 뭐 고용했을 수도 있겠고 있겠죠. 근데 그런 의심이 된다. 왜냐하면 극비에 가는데 꼭 사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씨가 네. 가서 진짜 네. 사람들한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사람들을 조용히 추모하고 돌아오고 싶었다면 네. 자 앉아서 하는데 누가 와서 사진을 찍어요. 찍지 마. 찍지 마라고 하죠. 피합니다. 이렇게 피하든가 찍지 말라고 말리든가. 김건희 씨는 사진을 영상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경호원들한테 지시를 했을 수도 있죠. 사진 못 찍게 해라. 혹시 찍는 사람이 있으면 날 알아보고. 근데 보통 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진도 한번 보세요. 저 사진. 그 저거 왜 찍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보면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저거는 네, 시민이 찍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차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내리려고 하는 장면을 찍은 건데 네. 저거를 알아볼 수는 없잖아. 갑자기 거예요. 문이 열리는데 찍어? 어? 문 열리는데 김건희야.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아까 쪽으로 앉아 있을 때는 어? 김건희 씨네? 하고 찍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요. 전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아니, 그것도 저도 의심스러운데 저거는 정말 아니잖아. 정말 아니죠. 어떻게 딱 내리는 걸 기다렸다 딱 찍어? 그 김건희 차량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순간적으로 카메라 꺼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좀 네. 관리를 하더라도 섬세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다 뽀록나. 너무 네, 걸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목적은 분명하다고 봐요. 네. 이렇게 나는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줘. 아, 그리고 예뻐해줘. 이게 목적이겠죠 당연히. 그것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를 대통령이 가냐 내가 가냐 할 때 여기는 빛나는 자리야. 대통령 가만히 있어. 내가 갔다 올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그렇죠. 네. 그 자기 인기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 내가 더 중요해. 대통령보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거 하면 안 돼요. 역효과 나죠. 예. 네. 오히려 이제 김건희가 이렇게 가서 그것도 네. 숨기고 싶었으나 네. 들켰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진이 나와버렸다. 아유, 참. 내가, 미담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제 애를 썼다 이런 건데 네. 그야말로 김건희가 여전히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전, 홍보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보전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죠. 네, 드러난 거죠.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짜증나겠죠. 상식적으로요. 국민들이 지나갔는데 여기를 지나갔다 쳐요. 네. 또는 그건 제가 서 있었는데 네. 누가 와서 앉아서 이렇게 추모를 하는데 김건희랑 비슷한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맞나? 이런 정도지 그걸 꺼내서 가운데 센터에 놓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에 경호원들 몇 명 당연히 따라간다고 보는 게 데려갔다고 나와요. 네. 나오죠. 네, 경호를 안 데려가면 소수 경호. 많지는 않겠지만 네. 굉장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네. 사진을 정말로 찍기 싫은 비공개 방문이었다면 안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충분히 네. 안 찍힐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설사 찍혀도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 찍은 사람도 네. 여러 차례 확인을 할 거란 말이죠. 김건희가 맞는지 그렇죠. 비밀 방문이었는지 그걸 네. 섣불리 올려서 네. 이렇게 여사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을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바로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극비 방문에도 항상 사진이 나오고 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네. 언론에 홍보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김건희의 경우. 어떤 팀이 움직인다? 네. 그러니까 뭐 극비를 위장한 네. 홍보전이다. 네. 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네. 참, 그리고 뭐 김건희 한동안 뭐 검찰에 수사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뭐 도이치 모터스도 그렇고 뭐 가방 그 디올백도 그렇고
요즘에 조용히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도 아 별거 없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빨리 지금 국회가 김건희 특검 지금 네. 법안 제출했거든요. 네. 민주당 쪽 의원들도 그렇고 조국 혁신단도 마찬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야 돼. 맞습니다. 네. 그걸 제출했지만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렇죠. 있든 네. 아니면 거부권에 실패하더라도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자, 얼마 전에 그게 월요일 날이었던가요? 그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는데 네. 아 화요일이었네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대정부 질의 정치 분야 거기에서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네.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원들이 뭐 지적도 안 하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네. 굉장히 질타를 해서 그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정회되기도 했는데 이 여진이 굉장히 커졌고 국민들도 막연하게 한미일 한미일 했는데 그래 맞아 우리가 한미 동맹이지 미국과 동맹이지 일본과 동맹했었나 그렇죠. 그 동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거를 네. 그냥 무심코 지나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네. 이번 일로 뭔가 아 그랬구나 새로운 사실도 알게 정보도 네. 입력이 됐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상 국힘당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기점으로 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프리덤 엣지인가요? 네네. 그거는 한미 군사훈련과 미일 군사훈련을 통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훈련이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국힘당에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군사동맹.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피가 아, 일본이 뭐 반성하고 정말 착해져서 사이좋은 이웃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역사 왜곡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막 덮으려고 애쓰고 또 군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하고 동맹을 하겠다는 얘기는 네.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김병주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진짜 군인이라고 본다면 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미국이 네. 큰형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큰형님이 맡긴 가장 중요한 임무가 윤석열한테 맡긴 임무가 이 한미일 동맹입니다, 사실. 그래서 바이든도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자랑을 해요. 내가 이루어냈다. 여태까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렇죠. 암수기였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그 여건했다. 여건했다. 박정희 때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적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박정희도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일 굴종 애교. 네네네. 그거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은 윤석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수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건. 미국의 네. 수건을 풀어줬다. 그래서 블링컨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이 간절히 한미일 동맹에 이제 추종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원하기 때문이고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만드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제 이런 점에서 윤석열은 사실 지금 살아갈 길이 없어요. 전쟁이 터지면 제일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만들어지고 북을 자극해야 되고 적대적 태도로 해서 취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좋은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이걸 안 만들고 트럼프처럼 화해나 협력적으로 간다. 뭐 회담으로 간다. 윤석열은 끝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낄 자리가 없지. 그렇습니다. 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의 대북 적대 정책이 완전히 파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목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동맹에. 게다가 지금 미국의 바이든은 선거가 위태롭죠. 네. 일본도 지금 정치 경제적 위기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뭔가 비상한 돌파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한국에서 전쟁 터지면 전쟁 특수를 볼 수 있다. 이런 계산도 하고 있다 그러죠. 일본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상황이고 네. 윤석열도 전쟁을 필요로 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그야말로 윤석열 일당이 목을 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끈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이념 공세는 못하더라고. 네. 좌파가 뭐 또 준동한다 막 이런 식의 네. 조중동이 특유의 보수 언론들이나 네, 보수 세력들이 네.
이렇게 막 치고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운동권 출신들의 민의당 국회의원이 저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안보관 막, 막 이념 논쟁을 끌고 왔을 텐데 네. 사성 장군이 네. 김병주 의원이 그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잠깐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꼬투리 잡은 게 이 정신 나간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건 욕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네, 정신 나간다. 정신 나간다. 저 인간 정신 나간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다. 그러면 욕이지죠. 욕이에요. 돌대가리다. 이것도 욕인데. 김병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치. 그냥 정신 나갔다라고 네. 표현한 건데 사실 이거는 저는 국힘당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예의를 갖춘 표현이다. 높여주는. 왜냐하면 네. 정신이 나갔다라는 말은 정신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머릿속에. 국힘당 사람들이 머릿속에 정신이 없어요. 평소에. 항상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놈들. 정신머리 없는 놈. 이런 표현이 맞는데 아, 김병준 의원이 그래도 최대한 높여주려고 지금 잠깐 나간 것처럼 묘사한 거 아니냐. 그 소장님 말이죠. 네. 뭐 할 일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 국회의원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나가서 막 시원하게 때려주면 안 됩니까? 아, 저는 그 아침잠이 많아서 절대 못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무튼 이번에 이제 듣고 아, 맞아. 우리가 일본과 안보 협력 뭐 이런 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뭐 이해는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야, 그래. 동맹과 안보 협력은 또 다르잖아. 흔히 얘기하는 동맹하면 전쟁이라면 서로 군사적 지원을 하는 건데 네. 한반도 유사시에 그럼 일본군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 자위대가 네. 또 우리 아픈 일제 강점기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 아 그래 일본과 점진적 개선하거나 안보 협력은 뭐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동맹은 아니지라고 이걸 구분지어서 생각할 것 같아 이번 네. 논쟁을 보면서. 그리고 동맹은 수평적 관계. 평등한 관계에서 맺는 게 동맹이죠. 그렇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관계는 수평적 관계나 동등한 평등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하청이죠. 뭐 지지하면 쫄병이지 뭐. 쫄따구. 앞잡이. 앞잡이. 그런 상황에서 맺는 게 무슨 동맹입니까? 맞아요. 총알받이죠.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한일 동맹이 위험한 건 그것 때문이에요. 맞아요. 더 위험한 건.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윤석열은 총알받이를 할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옛날에는 일본하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미국이 피곤하긴 피곤하죠. 왜냐하면 일본하고도 얘기하고 우리하고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둘 간에 얘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딱 수직적으로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일본한테만 얘기하고 일본이 알아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야 라임 먹고 싶냐? 너 이거 먹어. 이러면 일본에서 야 형님이 우리 먹으랬어. 그럼 우리가 이제 갖다 바치는. 미국한테 일본애가 우리 막 괴롭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너 형인데 막. 미국이 그렇게 지금 입장을 그렇죠. 띄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한테 저 자세를 취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상태에서 일본하고 동맹하면 일본이 그걸 이용해서 한국을 털어먹을 수 있는 걸 다 털어먹을 거 아니냐 싶고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그 기회를 틈타서 뭐 독도를 점령할지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법사위나 과방위 뭐 이런 등등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불꽃 튀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민주당의 위원장들이 좀 대부분 좀 강성 네. 의원들이 많이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뭐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이 네.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의원도 있지만 꼼짝 못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솔직한 속내는 어떨까요? 뭐 이게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면 애들이 오히려 격하게 반발하면서 지네끼리 지금 똘똘 뭉쳐서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면 야, 저 민주당 센데 그거 그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맞는 얘기인데 꼬리를 내리고 좀 위축되는 이런 모습을 띌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굳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후자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세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네. 그게 저 서열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아. 윤석열 같은. 이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요. 아. 네, 약해 보인다 싶어 물어뜯거든요. 네. 그런 습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세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예. 그리고 몇 번 깨지면 깨질수록.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력화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중요한 네. 말이 나왔어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국회법대로 하자. 이게 꼼짝 못 하더라고. 그렇죠. 그런 것도 취약한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막 기세등등하게 날뛰는데 경찰 부르면 찌그러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무서워하죠. 아, 무서워해가지고. 네. 이 국힘이 좀 그런 수속이다. 국회법 얘기하고. 예. 뭐 이걸 억지로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법대로 지금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되면 쫍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회법이나 이렇게 정해진 룰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영리하게 활용해야 돼 사실. 맞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활용해야죠. 쟤네는 대화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네.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국민의 명령. 그렇죠. 그걸 국회법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네네. 뚫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결국에는 그 느낌을 받아야 돼. 총선 참패했다 우리가. 그 느낌이 와야 돼. 맞아요. 지금 뭐 네. 총선 그렇게 참패하고 나서도 모여가지고 예. 술 먹은 놈들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이랑 같이. 예. 건배하고. 이겼다 사실은 뭐. 예. 이런 백성 사람, 넘겼으니까. 예. 그런 정신적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예. 느낌이 와야 됩니다. 아, 졌구나 우리가. 네. 아, 쓰디 쓴 현실을 이걸 이제 인정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 흔히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하는 인물 뭐 호감 있는 인물 이런 네. 생각 많이 하는데 네. 실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이제 모든 조사에서 1위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박정희인데요. 네. 박정희는 한참 전에 인물 아닙니까? 네. 그 뒤에 뭐 전두환 노태우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뭐 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보수 정권이 배출한 대통령이 꽤 많은데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들은 당사에도 제대로 네. 대통령도 다 걸어놓지도 않아. 네. 전두환 노태우도 없고 네. 네. 김영삼도 안 걸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명박 박근혜도 없고 네네. 뭐 저 박정희나 뭐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 걸어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수의 그 지도자들 두 가지 측면을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건 뭐 자료로도 확인되는데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 네. 중에서도 기득권층입니다. 극우 세력이에요. 네. 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최악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인물, 악당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는 악당이라도 나오기는 좀 힘들어진다. 아주 질 떨어지는 질라진 인간들, 뭐 윤석열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 수준으로 다 절약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기 힘든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은 반대로 정치의식이라든가 주인의식 같은 것은 계속 성장해 왔어요. 그동안 꾸준히. 그렇죠. 박정희에 대한 어떤 사실상 일부 숭배는 박정희가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철권 통치를 한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피해자 심리가 생깁니다. 아. 예, 박해를 받은.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박해한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오랫동안 당할수록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박정희 때는 그런 상태에서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서 사실은 독재자인데 박정희를 숭배한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유월항쟁, 80년 광주, 네. 유월항쟁, 네. 그 다음에 촛불항쟁 이런 걸 거치면서 국민들은 계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이렇게 성장을 한 상태에서는 안 먹히는 거죠 이제. 어지간한 인간 나오지 않으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도 잠깐 속여서 0.7% 차이로 당선됐지만 금방 국민들이 아, 아니네 알아채고 바로 뭐 민심이 이반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것은 국민들이 이제는 독재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하는 독재자들을 용인하지 않을 정도로 의식 수준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극우 세력은 후보자를 내기 어렵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들은 성장했는데 네. 저쪽 사람들의 질은 최악이에요. 누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네. 국민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국민들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아니, 상식적으로 하면 최선의 중간은 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AI 로봇 만들어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AI 대통령. 그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은 지금 뭐 정치 지도자 중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발군의 실력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이나 역대 정치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네.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을 좀 높게 평가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은 네.
일반적인 정치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투사나 혁명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선지자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네, 70년대부터 젊은 시절부터 네.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네. 얘기하는 것마다 빨갱이로 소리 듣기 딱 좋은 것만 얘기해요. 민생경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중경제 그래 네, 대중경제론 네. 그다음에 연방재통일방안 맞아 그거네 그것 때문에 빨갱이 소리를 얼마 들었습니까 맞아요. 철회 안 합니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국가 합의를 하잖아요 6.15 공동선 네. 이런 걸 보면 네. 손익 계산을 하고선 대권 잡으려고 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특히 그때는 그야말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건 그런 혁명가다운 사람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추장까지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테러도 하고 예. 그걸 다 이겨내면서 예. 대통령까지 됐죠. 그리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많이 남겼죠. 예, 뭐 사실은 저는 40대에 됐었으면 네, 더 잘했지. 우리나라 뒤집어졌다고 봅니다. 그때 그 젊은 혈기에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으면 근데 겁나 박해가 심해서 예. 97년에 되면서 예. 상당히 기운이 빠졌어요. 예.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건 다 못했다. 또 게다가 IMF가 터졌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이겨냈죠. 맞습니다. 잘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정보통신의 네네. 길을 확실히 열었고요. IT 쪽을 키웠고 아까 이제 남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복지의 토대도 확실히 네, 맞습니다. 구축을 했죠. 우리 사회가 복지로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고문이 없어졌습니다. 아, 고문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자체도 네, 지방자치단체를 네, 네. 시대를 연 것도 여러 가지가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문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세력이 상당 정도 힘이 빠진 거예요. 고문. 아, 왜냐하면 얘들은 옛날에 잡아가면 일단 무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 전기로 지지거나. 예. 그럼 맨날 조작 사건 뜨잖아요. 그렇죠. 간첩단 그렇죠. 사건, 뻑하면. 네. 네. 지금 간첩이 사라졌을까요? 왜 간첩단 사건이 안 터집니까? 매일 한국에서 이렇게 자주 터지던 네. 고문을 못해서 그럽니다. 이런 것도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남긴 큰 업적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보겠습니다. 상하 유산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예. 우리 처음으로 지금 광고가 들어왔죠. 이 제품. 상아제약의 신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사실 집에서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예, 뭐 종류도 다양하고 뭐 굉장히 많은 유산균들이 있어서 또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기 위해서 뭐 여기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상아제약의 제품이고요. 네. 신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사실 그 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많아요. 저희 직원 중에도 있어요. 네. 이게 식사할 때 늘 본인한테 좀 안 맞는 거, 좀 민감한 건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트라블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장 하나는 진짜 최고예요. 네, 뭐 주는 대로 다 잘 먹습니다. 뭐 돌을 씹어 먹어도 이런 게 원래 어렸을 때 하는 말인데, 아, 지금 저 연세에도. 네, 우리는 뭐 없이 살아갖고, 네. 뭐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 유산균이다라는 거죠. 신프로바이오틱스.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린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에서 좋은 어떤 영양분이나 성분들을 쫙쫙 빨아당겨야 네. 이게 건강이 좋아지는 건데 아, 그렇군요. 장 건강이 시원찮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몸속에 면역세포 약 70% 이상이 장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장에 있어야 될 면역세포가 다른 데가 아프면 다른 곳으로 가서 장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장 건강이 중요한 것인데 이 신프로바이오틱스는요 체내에 들어가서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유해균으로 감소시키고 예 그리고 유익균을 늘리면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12종 혼합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네. 유산균에 먹이까지 함유돼 있어서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왜 우리 뭐 광고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 유산균을 먹었는데 장까지 못 가고 끝나버리면 네. 말짱 꽝이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하여튼 뭐 먹는 건 되게 잘 먹어. 네. 자, 상아제약의 신프로바이오틱스. 만약 불만족한다면 100% 환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포 상아제약 신프로바이오틱스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신프로바이오틱스. 예. 신프로바이오틱스. 인프로, 아니, 이름도 잘 져서 신프로. 바이오틱스. 어렵지 않아.
이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유산균 종류니까 네. 아, 상아 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이렇게 스틱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드시기 편하고요. 지금 가루 형태인데 드셔보시면 약간 맛있죠? 맛있어. 네. 맛있어. 요즘에 왜 이렇게 다들 맛있어? 약간 달달하게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네. 얼핏 그 탈지 분유 먹는 맛이 약간 나요. 예. 네. 분유 맛이 좀 나는데. 어린이들, 청소년 자녀들이 아니, 먹어도 그럼요. 잘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 박성TV에서 네.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박성TV 광고 기념으로 70% 파격 할인. 이야, 70%. 강아 씨, 내가 잘못 읽은 게 아니지. 어, 맞아, 맞아. 야, 70% 파격 할인에 두 상자를 구매하면 한 세트를 더 드리고 있는 2 플러스 1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구매 방법, 네이버에서 하이마켓 365 또는 전화번호 1661-3933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 박성TV 그 더보기에 저희가 구매 링크를 올려놓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편리하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 포털 네이버에서 하이마켓 365.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주문 전화 1661-3933으로 전화하셔도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70% 할인입니다. 이거 이때, 안 사면. 이때 구입해야 돼. 아니, 안 사면 안 되는 거지, 지금은. 그치, 예. 지금. 유산균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바로 들어오세요. 상아제약 네. 신프로바이오틱스였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네. 한 주 동안 또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청원 다 그 서명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8시간 막 대기가 나와서 예. 조금 뜸해지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 저도 예.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200만 명째 제가 하겠노라고 딱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낮춰지면 예. 주의하고 있다가 빨리빨리 예. 이어받아서 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탄핵의 길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네. 그리고 빨리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네. 자, B 상담소 여덟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2부에서는 경제 만화방 시간이죠. 고현주 평론가, 박시동 평론가, 이강수 평론가가 함께합니다. 2부도 많은 분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시영 없는 박시영 TV 경제 만화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난 요새 돌아다니면서 이 조합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왜 좋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셋이 인상이 다 네. 훈훈하대요. 훈남계예요. 훈훈하다. 진짜요? 훈남계예요. 됐네 그럼.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비디오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보세요. 얼마나 좋아. 소리 끄고. 자, 오늘도 역시 박시영TV 멤버십 라이브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박시영TV의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나가는 본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방송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방송 이후에 영상으로 보시면서도 댓글 달아주시는데 그 댓글에 있는 질문들이나 여러분의 의견들은 저희가 콘텐츠 제작하는데 방송 만드는데 최대한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질문해달라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질문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잠시 했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솔직히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이런 거 비판하고 이런 거 좋죠. 좋은데 저는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게 좀 가미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해결 못하면 저희가 주변에 또 아는 분들 계시고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또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질문할 때 가장 큰 저는 그 걸림돌은 뭐냐면 아 이런 질문이 맞나? 이런 질문을 해도 좋은가? 아 상대방이 나 혹시 어떻게 볼까? 이런 네. 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럴 수 있죠. 그냥 일단 던지시라. 그러면 저희가 가린다. 그럼요. 무슨 질문이든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는 게 경제 활동인데 그렇죠. 근데 경제 관련된 질문하라 그러면 되게 다들 어려워해요. 뭐 그러니까 내가 주식도 안 하는데 뭘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여러분이 사시면서 불편한 그렇죠. 혹은 뭐 궁금한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이라도 사실은 이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 지금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다 됩니다.
뭐부터 뭐까지라고 할까?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다 돼요. 신생아 때부터 노후까지. 네. 그렇죠? 네. 네. 그 각 나이대에 또 따라서 또 내 환경에 따라서 경제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케이스가 다 다르실 텐데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청실하게 충실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작할 때 지난주에 해주셨던 질문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좋습니다. 답을 좀 해드리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레현님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광수 대표님께 영남 70대 국짐당 아빠의 꼬드김으로 연봉 5천만 원 공사직원 주식 2억 갖고 있는 딸이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다고 면목 3동 8동 이 재건축 지역에 4억 2천짜리 빌라를 불쑥 계약 전세 놓아 잔금 치는 상태입니다. 문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럽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주식이 2억이 있는 딸이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다. 이게 여기 재건축하면 조합원이 되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산 빌라가 아파트로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4억 2천짜리 빌라를 불쑥 계약했고 전세 놓아서 잔금을 치렀다. 그러니까 일종의 갭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세 세입자가 예, 안에 예. 있는 것 같고. 네. 예. 조언을 부탁한다. 이게 돈이 되는 거냐? 이게 돈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 일단 요 사례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면목동은 재개발이에요. 어허. 네, 재건축은 아니고. 그렇죠.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차이는 재건축은요 쉽게 말해서 단위개발이라고 해서 동네는 좋은데 내 아파트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표현은 좀 그럴게요. 이게 노후화됐다고 오래됐다. 할게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강남이나 일기신도시를 말하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주변의 인프라든가 이런 건 좀 양호한데 예. 아파트 자체가 노후화돼서 그 단위 개발 그것만 개발하면 되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놈의 음마 아파트 얘기 그렇게 많이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치동에 그런 아파트가 아직 있으니까. 그리고 재개발은 지역 개발이라고 그래서 온 동네가 노후화돼서 예. 다 개발되는 곳이어야 돼. 고신을 말합니다. 음흠. 그래서 이 재개발은 그러니까 면목동은 사실 재개발 지역에 지금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 들어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라든지 노후지대 관심 없어요. 재건축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일기신도시 강남 뭐 이런 지역에 그러네요. 이런 지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다른 이분에게 도움되는 걸 지금 서치하고 있어요. 말씀 나눠. 방송 중에 딴짓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게임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다른 거 서치하고 계시고 네. 왜 그럴까? 네. 그 왠지 그냥 저는 사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요. 아니 그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네. 거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강남 뭐 일기 신도시 등등 그게 분당이 대표적인 곳이고 그렇죠. 그런 곳들이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그렇죠. 그곳에 어떤 일종의 서비스? 본인이 거기서 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관련 법이나 제일 열심히 내는 사람이 김은혜 의원인데요. 분당이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힘의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원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자원을 어디다 쓰는가가 사실은 정책이고 정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자원을 재건축에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자꾸 지연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기도 쉽지가 않은 것인데. 그렇죠. 네. 근데 선택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이 정부는 지금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에 그렇죠. 선택을 했다. 그렇죠. 아. 그렇게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 내가 자산을 굴리거나 주식 투자나 부동산을 살 때도 이런 큰 흐름을 좀 읽으신 필요는 있어요. 어떤 사회적 기류가 있느냐. 그렇군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정부 하에서는 어떤 특별한 뭐 좋은 그 뭐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예. 일단 이거를 전제하고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시간 오래 걸리겠구나. 그런데 이미 전세 계약 놓고 잔금 치르고 계약도 다 된 상태예요. 이걸 도대 되돌리기는 힘들어요. 예. 부동산은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한 거를 되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과 손해가 너무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대신 마음의 준비는 하시라. 음흠. 오래 갖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존보네. 예. 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은 존보가 가능합니다. 어어. 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음음. 주식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존보하면 안 돼요. 예. 예. 네.
물듯 하면 사서도 안 돼요. 주식은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냈다 버리는 그렇죠. 게 맞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내가 그놈의 카카오. 그래서 이 부동산은 그런 흐름상에서 마음 준비하시고 재개발이니까 대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또 되돌리신 마시라. 예,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엎어진 물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고 버티기 위한 체력을 또 키우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세입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세입자가 계속 있어준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뭐 공실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거 굉장히 충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세입자 임차인분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난 그 말하고 싶은 거야. 상세하게 지내셔라. 너무 좋은 말씀. 네. 아 잘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을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 질문의 이 수준을 보면 이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라면 제가 죄송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남은 절차가 한 200만 개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쉽게 생각하신 거. 그 빌라 하나 사 낮은 거 전세 끼고 사면은 뭐 5천이면 들어간대. 그럼 아파트 그냥 뚝딱 나와. 요거는 너무 쉬운 그래, 일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 이렇게 생각해요. 5천 넣고 그냥 있으면 되지 뭐 차 한 대 샀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 아파트 바뀌는 거야 라고 네. 하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 일대에 구역이 섹터가 정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 추진위 동의 요건을 채우는데 한참 걸리고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합으로 바뀝니다. 조합은 이제 추가 동의율을 더 받아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조합이 생기면 이제 조합이 여차저차한 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설계 등등등등 뭐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관할구청이나 시에 이제 허가관청에 인가를 받고 시행사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철거 때려 부시고 그리고 이제 건물 올리고 그리고 일반 분양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합원들도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잠깐 지금까지 들어갔던 공사비 기타 등등등등등 해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5천만 원 투자해서 새 집 나와가 아니고요. 새 집 나와가 아니고 전세 낀 것도 여러분 재산이라고 치면 지금 실제 이 빌라가 4억 2천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예. 4억 2천인데 이걸 때려 부시고 평가할 때 4억 2천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어떻게 평가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내가 4억 2천 주고 들어갔는데 막상 평가받을 때는 땅 지분으로 평가받아요. 그 땅. 대지 지분이요. 집이 얹어져 있는 예, 그 땅. 대지 지분. 그러니까 이게 대지가 같은 17평짜리 18평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옆 빌라는 공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땅 지분이 12평까지 올라가는 빌라가 있고 요거는 촘촘해. 그래서 심지어는 내 집은 20평인데 대지 집은 얘가 10평짜리 이런 빌라도 있는 거예요. 때려 부시고 나면 그걸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평으로 평가받았다 쳐요. 그럼 내 10평 곱하기 얼마로 쳐질 거야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억이야. 5억이죠. 근데 이제 이걸 5억을 나는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때려 부시고 공사비 다 들어간 거 쳐서 이제 1번만 하고 더하기 빼기 해서 나중에 시공 들어갈 때 분담금을 더 내세요. 라고 하는데 분담금이 예를 들면 2억이야. 그럼 나는 나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내가 4억 2천 들어갔죠. 다시 또 2억 넣어야 되겠죠.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6억 한 2, 3천 넣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동안 쭉 들어갔던 기회비용 있잖아요. 있겠죠. 대충 7억 들어갔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내가 7억을 잡고 여기서 30평으로 이걸 바꿨을 때 남는 장사냐? 이 지역에서 지금 시세가 얼마냐? 이제 지금 시세를 검색했어요. 봤더니 1,700에서 2,300, 2,300이에요. 제가 잘못 검색한 걸 수도 있는데 잠깐 보니까 그래요. 평당이. 네, 평당이요. 높은 지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낙후된 지역인가 봐요. 일단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갔던 이 비용을 더하기 빼기에서 나눴을 때 만약에 평당 여기가 2천만 원대라고 그냥 해볼게요. 예. 근데 대신 내가 지금 들어간 돈이 3천만 원이야. 그럼 나 손해 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러면 왜 돈을 번 이거 누구나 분담금 내고 가면 이거 손해 나는 건데 왜 하는 거냐라고 하면 내가 지금 오바해서 들어갔어도 이 새 집이 오르면, 나중에 투기세라든지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시세를 추월해서 내가 들어간 돈을 추월해서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산했던 지금까지 20, 30년간 누적돼 왔던 추가 분담금 계산하는 공식이 지금 다 틀리고 하고 있어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뭐 생각보다 자재값. 엄청나게 분담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값 올라갔다 뭐 어쩐다 하는 맞습니다. 얘기가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최종 수익률을 역으로 계산할 때 그게 상당히 떨어뜨린 네. 요소가 앞에 생겼고요. 아하.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통해서 내 집 시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커버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지역이 시세가 받쳐주면서 아. 인기 있는 지역이 될 거냐를 그거를 네.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덜렁 내 집만 분담금이 있는데 남아 쓸데없이 차라리 예. 오히려 나중에 다 지어놓고 들어오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더 주게 오히려. 들어가는 네.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더하기 빼기 이거 기본이거든요. 예.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 아, 참. 사실 그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재개발한데 재건축한데 야, 작은 빌라 하나 사놓으면 그게 내가 조합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새 아파트가 생기고 그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이거 무조건 버는 거야. 이거 진짜 한 10년 전 이야기인 거네. 그렇죠. 예.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 케이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이게 사실 뭐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 뉴타운 이러면서 동네마다 다 있어요. 뭐 몇 구역 몇 지역 이렇게 불리는 것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투자라든지 아니면 실거주를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예, 그래서 만약에 예. 이제 아 더하기 빼기가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데 그렇지. 안 나온다 그럼 중간에 뭐 청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현금 배상 받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잘 고려해 보세요. 딱 한 번 예. 나옵니다. 예, 철거 예. 직전에 현금 배상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분양권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한 번 기회가 와요. 이런 거 판단 잘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질문. 아, 이 질문은 그냥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에요. 저축 외에 주식 투자나 펀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 이게 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처음에 어떻게 공부 시작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덕님의 질문인데. 이 투자는 사실은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어. 자꾸 공부하려고 하세요. 예. 왜냐면 아, 이 관련된 책이 항상 네. 베스트셀러예요. 그 어떤 분이 쓴 책도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바이바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시험이라고 그러면 공부 많이 하면 비례가 되면 시험처럼.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럼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럴 필요 없으시고 중요한 건 이거 실전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셔야 된다. 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 투자하고 펀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펀드도 결국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주라도 주식 투자를 먼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해봐야 네. 돼. 네. 근데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제가 요거는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플을 까세요. 난 거기서 시작이라고 봐. 좋아요. 좋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 수수료가 없는 데가 키움이라 그래가지고 뭐 옛날 영문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깔았지. 네.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좌라는 걸 만드는 게 새롭더라고 나는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단위를 정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100만 원 살 수 있는 게 어떤 거는 뭐 몇십 주도 살 수 있지만 어떤 거는 한 주도 못 사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 놓고는 매일 그 그래프를 보면서 근데 그게 그냥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처음에 하시면 한번 사고 파는 게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번 사고 팔아 보면 그때부터 이제 탄력이 붙죠. 아, 어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방법이 되게 좋은데 대신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가 생기냐면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공부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막 워렌 버핏 책 쌓아놔. 그다음에 뭐 피터 린치 책 쌓아놔. 공부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 같이 투자. 자 내가 하면서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렇죠. 왜 이거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궁금한 거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무리하지 마셔라. 근데 꼭 이건요 제가 단언하건데 여러분들 안 하시다가 하잖아요. 거의 90% 이상 돈 벌어요. 처음에는 이게 초심자의 그 효과가 있어요. 그 포커 처음 치는 애가 돈 따는 것 같은 건가요? 예, 아주 있어요. 90%는 좀 과장돼 있고 한 60% 정도는 돈 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 돈 버는 걸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 부르꾸야. 그러니까 아 이거 운이 좋았다. 그래서 계속 겸손한 걸 유지하시라. 예, 예. 그러면서 조금씩 한 발짝 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셨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생기고 필요한 걸 알아보는 게 공부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그럼 저도 이제 답을 드리면 지금 처음에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진짜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광수 대표님 좋은 말씀 주신 건데 해보면서 궁금한 걸 찾아라.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실전용 공부 말고 진짜 만약에 공부를 또 좋아하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공부할 게 진짜 많잖아요. 뭐 야, 재무제표를 봐야 된대. 뭐 거시경제를 알아야 된대. 뭐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된대. 공시 자료를 매일 봐야 된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첫 공부. 그래서 그냥 답만 하나 내려드릴게요. 누가 저한테 하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모든 경제 용어 한 5만 개 있는 경제 용어 중에서 제일 1등으로 놓는 게 저는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게 오늘의 날씨, 뭐 내일의 강수량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죠. 근데 금리는 계절 같은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하면서 작은 날씨에 속해 있는 그 바 그 배 위를 배를 띄우는 바다 같은 거죠. 그래서 경제 공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래? 그럼 금리부터 공부해보지. 이렇게 첫 발을 내딛으시면 좋겠다고 주제 하나는 제가 집어드릴게요. 예. 야, 진짜. 좋습니다. 아니, 분명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기 밖에서 막 잡담할 때는 정말 허접해 보이는 사람들이. 경제 이야기 하니까. 많이 허접했죠. 아,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예. 네. 바로 이런 우리 이강수 대표, 우리 박순옥 평론가 이런 분들과 함께 경제 마늘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다 뿌듯해지네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이강수 대표님, 광순의 복덕방 정혜원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 해피유님이신데요. 네. 자산 3억이 있으면 아파트 매도 시기를 언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연봉 4천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요 정보만 가지고도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조금 어려운데요. 자산 3억이면 그냥 3억짜리 아파트 있다는 말씀이신가?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좀 더 구체적이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요거로만 제한된 걸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항상 자산의 매도 시기는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들은 없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내 가치가 올라갈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그러니까 근데 너무 교과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게 개별로 갖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뭔지도 궁금하고 예. 이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최고점에 팔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항상.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가 목표 수익률이 갖고 거기에 예. 도달해 있으면 파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볼 때 올해 파셨으면 좋겠다. 올해. 예. 네. 아. 네. 올해. 올해. 그런 시점이 오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파시고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될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을 거예요. 현금을 쉽게 말해서. 캐시. 그러면 이렇게 유동화 그러니까 그렇지. 팔면은 현금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럼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투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지금 불안전성이 더 커지는 시장으로 평가를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럼 답을 드리면 뭐 이분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봉 4천의 사업자시고 예. 자산이 3억이면 그냥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는 그죠. 그렇게 느껴지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비싼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예. 국민 평형의 국평의 평균 단가보다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값보다 낮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수도권 외곽에 이 정도면 20평대도 안 되는 10평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이거나 아니면 아예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그러니까 지방. 예. 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정도면은 자산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미뤄 짐작컨대 이분들이 과감하게 아파트를 가지고 팔고 사고 3억을 놓고 담보를 땡겨가지고 5억 7억으로 옮겨가자. 이러기에는 조금 어렵다. 부담스러운 아직은 규모가 예. 아닌가. 그러면 결국에는 차근차근 조금 가셔야 될 텐데 제 생각에 이 기본적인 실거주 정도는 챙기고 가셔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그렇죠. 이 3억을 좋아. 지금 던져. 그리고 자산 가지고 우리가 이 3억 갖고 나중에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크게 한번 가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럴 정도의 과감한 배팅 금액은 아니시기 때문에 실거주라든지 이런 걸 챙겨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조금씩은 좀 보수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아직은.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억으로 풀 배팅하기에는 적고 큰 수익 날 정도의 아직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뉴스에서 뭐 영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탈탈 긁어모아가지고 어디 몰빵하는 그런 분위기를 네. 묘하게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지?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이 3억이신데 그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갭 투자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런 대로 접근을 해가시면 정작 나중에 뭐 내가 살 집이 없다든지 그렇지. 뭐 이런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우리 박시동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MND님은
이건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될 걸 여기다 하셨네요. 광순의 복덕방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뭐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포털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근데 굳이 가입 안 하셔도 경제 만화방 보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경제 만화방 보시고요. 예. 광순의 복덕방은 정회원 되면은 유료인가요? 아, 유료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렇게 애써서 보시는 것보다 선택하십시오. 네. 박시영 TV도 멤버십이 있습니다. 어디다 유료? 좋습니다. 예.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데기 때문에 그냥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건 유튜브가 전 유튜브를 하지 않거든요. 네, 이거 이제 레포트 보시고 그렇죠. 예, 뭐 저하고 이제 소통하시는 건데 이제 그게 필요하시면 검색하시고. 아니면 박시영 그렇죠. TV하고 경제만화 보시면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사실 이광수 대표님이 써주는 레포트가 모토가 있거든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셔서 아무튼 뭐 모두가 다 예. 자산으로든 어쨌거나 투자 성공하시라 이런 좋은 모토를 갖고 계신데 레포트가 굉장히 양질의 레포트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거 돈 받고 팔으면 어마어마하게 부자 되셨을 텐데 그걸 좀 정말로 저렴하게 거의 무료로 뿌리다시피 하니까 어느 사이트든지 공부하실 분들은 나 뭐 어디 미래셋에서 리포터 받고 있어 무슨 뭐 투자 정보지 받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안 들어가고 계신다? 그거 진짜 큰 거 놓치시는 거 거의 공짜로 엄청난 정보 주고 계신데. 홈페이지 가입하시면 예, 되고요. 예. 그건 무료로 하는데 제가 좀 열심히 못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 예정이고. 투와이브 조. 투와이브님. 네, 예, 투와이브. 왜 유튜브 안 하시는 거예요? 질문 방금 댓글로 달아주셨네요. 네. 제가 유튜브 안 하는 이유는 뭐 앞으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 자극적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아~ 네, 그래서 매일매일 막 구독자 수 보면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사람 좋아지려나? 네. 근데 그렇게 편승하게 되면요. 경제를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줄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이 게을러서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게으른 건 농담이고 정말 바쁘세요. 네, 지금 굉장히 바쁘시고 그리고 그 어떤 리포트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 텐데 네. 근데 유튜브에서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생각해. 투어 이분이 반응 나오잖아. 역시 이광수 짱. 그러니까 MND님 광수의 목덕방 같은 거 왜 가입 안 하고 계셨어요? 빨리 하세요. 거전대 거의 네? 엄청난 정보를 거저주고 있는데 빨리 가세요. 네, 그리고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사실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뭔가 대단한 어떤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제가 그럼 광고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광수 대표님 그 광수의 복덕방 리포트도 있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유료로 이광수 대표님 또 있고 하니까 많이들 하세요. 많이 걸쳐요. 제 MND분 말 들으면서 약간 제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듭니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질문 중에는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기식 님인데 종부세나 상속세를 폐지하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니까 폐지 쪽에 표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종부세나 상속세 얘기는 뭐 저희도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게 대한민국에 과연 몇 프로나 해당되는 세제이길래 이 정부 정치권 뭐 특히 지금 정부가 종부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확확 깎으려고 하고 흔히 말하는 부자 감세 그 전체 연결되는 내용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게 뉴스가 나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너무 많아요 관련된 뉴스가 마치 온 국민이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많이 알려지는 게 필요하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종부세이나 몇 프로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인하하지?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그게 쏙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뉴스에 전달만 있지 뭐 최고세율이 50%다 비싸다 뭐 이게 중산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만 하지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종부세나 아니면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는 조기식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세금을 나중에 언젠가 낼 것 같은데 내지 않을 것 같아. 요게 무서운 것 같아. 그렇지. 이게 인간의 욕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한번 낮추면요. 예. 다시 절대 못 올립니다. 세금 올리는 거는 뭐 그 국민적 저항이 엄청나겠죠. 네. 네. 아, 이거 진짜 정부가 그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다고 합니다만 그 3년 뒤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쵸. 너무 이렇게
네, 뭐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그럼 답을 드리면 일단 쭉 뭐 우리 사회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있죠. 특수한 우리 사회 역사.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정도 선진국 반열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세금은 그냥 악. 선과 악이 있다면 저건 악이야. 뜯어가는 거야. 안 내는 게 최고야.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절세든 탈세든.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뜯긴다는 느낌,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느끼는데 그동안에 우리 사실은 많은 우리 사회 부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세금을 100원을 냈으면요. 그 100원의 효용감이 100원 밑이었어요. 그동안은. 네가 해준 게 뭐야 국가가. 그렇죠. 확 뜯어가느니. 맞아요. 예. 이 효용감 미치였어요. 이걸 한번 우리 사회가 넘어가는 중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보수 정부만 들어가면 세금을 정말로 거지같이 쓰지 않았습니까. 4대강 강바닥에 때려박고 지금도 그렇죠. 뭐 고속도로 휘게하는 데 쓰고 동해에다가 쓴다고 그러고 땅 바다에다 버린다고 하고 해외 유전 파는 데다 몇 조씩 날려먹었다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내 돈 다 나쁜 놈들이 뜯어먹고 지들끼리 해먹고 이런다는 그렇죠. 효용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우리 사회가 2단계만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세금이 사회 그 자체를 지탱해주는 선입니다. 어쩌면.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가 지금 발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독자님들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뜯겨간다는 이런 어떤 악으로 바라보는 시선 정도는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죠. 저거 세금 저거 나한테 손해인데 그런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셔요. 있겠죠. 이재용이가 그러겠죠. 예. 나한테 몇 조씩 뜯어가더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국민들은 낸 것보다 국가 혜택을 더 받습니다. 아예 면세 포인트에 해당하지 10원도 안 내리시는 분들이 40%예요 국민 중에서. 그러니까 세금이 우리 사회를 사실 지탱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 이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는데 사실 네. 엄밀히 말하면 그 삥 뜯기는 그런 기분이죠.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세금을 낼 때. 네. 그런데 이게 특히 직접세가 그렇잖아요. 네. 간접세는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저희같이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이럴 때가 있는데 네. 그게 결국은 내가 그만큼 벌었으니까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자랑스러운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에 대한 어떤 그 정의나 세금에 대한 어떤 감성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마치 그 권력자들이 마음껏 주무르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착복하는 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긴 세월 봐왔고 그 봐온 것들이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서 권력자들은 다 그럴 것이다 네. 라는 게 있어서 이게 결국은 다 투명하지 못해서 벌어졌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결국 시민들의 몫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네.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치권이나 행정 쪽에서 뭐냐면 그냥 일반 증세하게 되면 그 돈 또 강바닥에 때려박고 동네바닥에 때려박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 나오는 증세는 저 웬만하면 목적세로 가자. 그러니까 이 찬성이든 반대든 상관없어.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인구 문제 심각해? 그럼 지금부터 증세하는 건 다 인구세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이 정확하게 용처도 다 하고 지금부터 늘어나는 어떤 세금은 복지세야. 어떤 거는 뭐야 이렇게 해서 아예 그걸로 강 파고 땅 파고 도로하고 착복하는 이런 데 안 들어가게. 그럼 적어도 국민들이 그 정도 증세에 대해서는 이거 딴 데도 세진 않겠구나. 이 정도는 믿음을 갖고 해야 증세가 되지 않나. 그렇죠. 당국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좀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신뢰를 높이는 아이디어죠. 국가의 어떤 국격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북유럽 뭐 복지 네. 뭐 강국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에 복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거기 세금 내는 거 한번 보면 살벌합니다. 근데 살벌한데 왜 불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없냐면 그렇죠. 진짜 투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효용감을 느끼니까. 예. 아, 근데 참 아름답네요. 박시영 대표님 아름답다. 왜요? 왜냐면 낼 세금이 많거든. 아, 저요? 근데 저런 얘기 한다는 게 아름답죠. 그러니까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면. 아름다워. 네. 저는 지금은 이제 회사를 안 다니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세금을 진짜 많이 냈거든요. 많이 보니까.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아, 당연히 내가 버는 거니까 내고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금 많이 내면 아세요? 국세청의 포인트 쌓입니다. 그 포인트로요. 물건도 살 수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포인트 좀 쌓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 여러 가지 질문들 보내주신 것 이렇게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답도 드리면서 그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라는 게 또 이렇게 여러분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은 뭐 라이브로도 질문하실 수 있고 의견 내실 수 있습니다만 금요일 저녁에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박청TV 구독자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댓글 다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댓글을 추가로 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창한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동네 사는데 내가 이 아파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 거면 몇 평짜리 살까요? 아니면 남향이 좋아요? 동향이 좋아요? 뭐 네. 다양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 네. 뭐 2차 전지 혹은 2차 전지 안에서 어떤 종목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도 좋으니까요. 질문해 주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광고의 시간인가요? 네. 카트를 좀 넘겨줘요. 나한테 고기가 들어와야 돼 지금. 응, 그렇지. 네. 자 잘했어요. 제가 고기인가요? 네. 조금밖에 안 떠들었는데 또 음식 광고네요. 네. 자 짧은 광고 하나 하고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지금 불고기 백반이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제주 흑돼지 불고기 5종 세트 저희가 오늘 제주 드리는. 흑돼지. 진짜 휴가철은 제주도 가야죠. 네. 어떻게 먹나요? 네, 드세요. 꼭 드세요. 네, 어떤 맛이 어떤 맛인지 설명도 좀 해주시고. 향이 왜 이렇게 좋아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게 마라. 그렇죠. 마라 불고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불고기 5종 몸전인데 24시간 숙성해서 만든 100% 제주 흑돼지 불고기 5종입니다. 고추장 불고기, 매운 고추장 불고기, 감귤꽃 꿀 간장 불고기, 마라 불고기, 감귤꽃 꿀 소불고기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한 팩당 250g씩 한 끼 식사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팩을 조리한 거예요. 네. 아, 한 팩을 지금 세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럼 한 팩은 분량 많네. 그리고 사실 250g이면 식당에 가서 2인분 충분히 나오잖아요. 자, 지금, 마라 불고기 지금 두 분이 드시고 있는 이게 인기가 좋다고 해요. 식사할 때 반찬도 좋습니다만 특히나 술안주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거 맥주 무한으로 들어가겠네. 아, 그래? 예. 아니요, 소매. 아니, 우리 제작진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물을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소맥을 줘야지. 진짜 너무 맛있다. 여기다 소주를 섞어 놓는다고 누가 알아? 아니, 제작진도 좀 인간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걸 주면서 소주를 안 주는 건 나쁜 짓이죠. 예. 자, 간장불고기, 소불고기, 천연 제주 감귤 꽃, 꿀 추가해가지고요. 이 짭짤하면서 달콤한 맛도 함께 낸 그런 불고기가 되겠습니다. 양념이 아주 일품입니다. 옵션에 1+1 구성 또 단품보다 10% 더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박성TV.com 이 쇼핑몰에서 특별 가격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화단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박성TV.com으로 들어오시면 여러 제품 중에 제주 직송 제품으로 배송은 영업일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맛있는 제주 흑돼지 불고기 5종을 원하신다면 박성TV.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불고기 사서 좀 먹어봤는데 그 양념이 되게 자극적이고 막 그런 맛이 나는데 이건 양념 맛이 많이 안 나요.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되게 부드럽네요. 고기가 부드럽네요. 고기가 좋네요. 부드러워요. 역시 돼지 흑돼지는 제주도죠. 고기가 진짜. 예. 그리고 마라 불고기 난 처음 먹어보는데 저도 괜찮네. 마라 처음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제주도는 왜 흑돼지가 많이 나요? 저한테 묻는 건가? 네.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시라고 해서 제주고가가 아닙니다. 아니세요? 예. 네. 저는 더 긴장했어요. 제주고가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제가 제주고시고 제주도에 땅이 있는 줄 알고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첫날에 완전히 깨졌지 그 꿈은. 저는 강원도 횡성고가입니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고기가 참 부드럽고 좋네요 진짜. 자 쇼핑이 후원이다. 박성TV.com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자 또 준비되어 있는 다음 이야기 천천히 드시고요. 네. 다 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네. 아 진짜 맛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난 3일이었죠. 그 대통령이 네.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뭐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했었어요. 서울역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원 대책이라는 걸 쭉 내놨습니다. 뭐 25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했던 말 중에 그러니까 발언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마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뭐 정확하게 그렇게 딱 규정 짓지는 않았지만 왜 25만 원 줍니까? 10억 주고 100억 주지? 이런 발언을 했는데 나 그 발언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아 근데 이런 말이 저는 동네 아저 이런 말 비하는 아니지만 그냥 동네에서 그러니까 옆집하고 이건 야.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정식적인 공식적인 자리고 그러니까요. 술자리도 네. 아니고요. 네. 공식적인 자리고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기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기분을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기분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지점에서 저는 이 말 자체가 뭐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아 이게 너무 아 그러니까 아, 네. 아니 그 아 진짜 이게 왜 여기 술자리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예산이라는 건요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돈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최적의 장소 목적과 이런 걸 잘 할지가 이제 공무원들에게 남겨진 소명 같은 거죠. 그런데 국민들에게 예산을 어떻게 돌려줄지를 얘기하는데 많은 그 국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감시를 세게 안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부터 시작한 그런 공무원들이 그게 국민 돈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들 돈인 줄 알아요. 그게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가 오래 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 나머지. 줄게 10억 네. 줄게 달라고 그러지 왜 이런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주권자 앞에서. 그러니까 주권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태도도 태도인데. 네 돈이야?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좀 주십시오 그럼. 그러니까. 줄 것도 아니잖아. 네. 그리고 너무 이게 어이없는 게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 얘기는 뭐 포퓰리즘이 어쩌니 뭐 자기들은 막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 없고 하지도 않았던 말이잖아요. 사실 누가 10억 100억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건 뭐냐면 수준이에요. 수준. 그렇죠. 아니 그리고 말씀 뭐 박시장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뭘 줘요. 어? 지금 우리가 낸 돈인데. 그러니까요. 자기 돈도 아니고. 어? 아, 뭐 주긴 뭘 줘. 그래서 사실 민주당은 지원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화를 내주면 안 돼요? 화내니까 이게 올라가지만 조금만. 아 진짜 너무 사실 전 눈물이 나요. 그런 말 들으면 이게 울어도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 아니 지금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아니 장사가 안 되는데 무슨 전기세를 전기가 안 들린다니까요. 아니 손님이 없어서. 그래서 네. 전기세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원 대책이라는 것도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난 결국 여기서도 그거야. 뭐 전기세 얘기도 해주셨지만 결국 대출 해주겠다는 그쵸. 얘기더라고. 그렇죠. 계속 돈 빌려준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지원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엄밀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야, 일단 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역동 경제 로드맵이에요. 제목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네. 아베 때는 아베노믹스. 네. 그래서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와 비전을 담은 그렇죠. 경제에 대한 네이밍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컨셉이라는 게 있는 예. 거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은 안 하지만 박근혜 때도 창조경제 그랬어요. 그때 초이노믹스. 초이노믹스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정부의 비전은 창조경제고 장관이 최시니까 최경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내서 네. 비싸라 등등 그렇죠. 해서. 네. 근데 이 정부 지금 출범하고 3년째 들어오는데 이 정부 경제정책의 비전과 계획을 담은 네이밍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죠. 어. 완전 철학과 비전이나 계획이 없는 깡통 정부라니까요. 경제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처음 나온 게 역동경제예요. 역동경제는 누가 만든 거냐면 최상목 취임 기자회견 때 자기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아니 이건. 장관이 툭 던진 자기의 계획이 어느 날 내용과 비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지금 떡하니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 네이밍으로 국민 앞에 섰어요. 아, 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박시영 평론가가 얘기하니까 이제 예. 알게 됐네요. 이 역동이라는 게 왜 들어갔는지. 나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예. 역동이라는 건 한 삼공화국쯤의 대한민국의 컨셉 아니었습니까? 네.
아, 이거 막 그 저기 애국가 같은 거 나오면 저 포항제철에 쇠물 붙는 거 나오고 막 와 욕도 하는 거 세마을 그때 얘기잖아. 세마을 잘 살아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윤 대통령. 역동 뭔데?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 갑자기 역동 경제는 뭔데 로드맵을 얘기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석유 시추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사실은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헤드라인은 그거예요. 서민 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따뜻한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서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쌓았어요. 포장지를 뚫어보면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서민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제 총평은 그거예요. 뚜껑을 표장지를 화려한 표장지를 따봤더니 거긴 서민 대책이 들어있지 않고 전부 다 여기도 재벌 부자 대책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네.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결국 돈이 일단 총평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돈이 몰리게끔. 네. 예. 우리 이광수 대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경제 정책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6개월을 예. 버티는 게 아니라 1년을 버티는 게 아니라 5년과 10년 후를 보고 그걸 보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으로 전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채를 더 일으켜주겠다. 빚을 더 내라. 이건 사실은 요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야 우리 2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 나 그게 제일 뭐랄까. 네. 끔찍한 어떤 그렇죠. 결론이 날 것 같은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정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경제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가 장사가 안 됐는데 이게 계속 못 하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좀 더 긴 안목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잘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예전에 그 경제 전문가들은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일본이 그 버블 경제 네. 그리고 그 잃어버린 30년 뭐 그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같대요. 그때 일본이 이런 비슷했어요. 네, 정치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헛발질을 해대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기업들도 어떤 뭐랄까 그 기업 특유의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 요만큼만 했던 것이지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때 소니나 뭐 파나소닉 이런 것들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그 어떤 각종 여러 뭐 브랜드들 뭐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 느낌이.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유사한데 뭐냐면 그때 저거 대표적인 징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일본 국민들이요 해외 자산을 막 취득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즘 한국에서 막 한국 주식도 다 미국 주식하죠. 미국 주식 다 엔비디아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자산이 해외로 기업들도 그래요. 기업들도 해외 투자 막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한국에 투자합니까? 안 하죠. 공장도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근데 일본하고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은 기업 부채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한국처럼 노력은 해요. 뭐냐면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처럼 기업 부채를 가게한테 떠넘기는 정책들을 막 해요. 아. 그래서 부동산도 가게한테 예, 사주라고 그러고. 근데 이 가게가요 절대 안 사줬어요. 그러면서 기업은 망했지만 그래도 가게는 건재해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일본처럼 20년 30년 빠졌는데 건재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 가계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 그렇죠. 거 아니죠? 그렇죠. 지금 가계 부채가 그러니까 기업 부채를 가게한테 지금 떠넘기는 정책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망하면 가게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집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네. GDP 대비 그 나라 총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부채가 한 6천 조 됩니다. 가게, 정부, 기업 합쳐서. 그럼 비슷하다고 치고 그러면 어떤 나라는 정부가 부채를 많이 감당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나라가 있고요. 일본 같은 나라는 방금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기업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포션으로 봤을 때 좀비 기업들이 많아요. 겨우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예. 우리보다 많습니다. 으흠. 상대적으로. 으흠. 포션으로 보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가계 부채가 높은 나라예요. 그 포션 중에서. 이건 더 끔찍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도 짐을 안 지고 대기업들도 짐을 들지고 가계한테 전 짐을 다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구도적으로 보면 그런 구도가. 아니 그 나는 그 정부의 그런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정부는 정부잖아요. 정부인데 마치 자신들의 국가를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린 빚 안 질래. 그 건전 재정 어쩌고 하는 네. 게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이게 너무 내가 저기 막 멀리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막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어디까지 가려고요? 아, 역사시간에 나라의 흉년이 들었어. 네. 그 뭐 국민들이 힘들고 네. 이러면 무슨 공유를. 해민고 아닌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청을 열어가지고 네. 쌀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끌어가는 게 네. 정부고 당시에 조정이고 이랬던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이놈의 정부는 국민들은 죽든 말든 네. 막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고 하든 말든 우리는 건전해야 돼. 우린 빚질 수 없고 우린 돈 내놓을 수 없어. 이 태도만 계속 보이는 거야. 너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조선시대 때 그런 구율이라고 해서 네. 흉년이 들면 정부가 창고를 열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다음에 어때 풍년이 나면 다시 또 거둬들이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경제의 중요한 주체예요.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자기는 비단짓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아서 적절하게 그렇지. 조정해야죠.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이 낸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정부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어허.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어허. 그런 정책을 낸 거예요. 어허. 법을 낸 거예요. 어허.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면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죠. 그렇지. 그렇죠. 그게 미국이 되게 잘해요. 아니 이거. 네. 아, 나 진짜 그때 생각. 근데 저도 이제 열받는 게 어저께 회견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포장지는 서민 경제로 돼 있지만 열어보니까 다 부자 경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얄팍한 포장지라도 그럼 제대로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 지금 저희가 한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25조 지원 대책, 대충 15조, 14조 언저리는. 금융 이자 좀 밀어주고 상환 좀 연기해주고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돈이에요. 예. 나머지 10조는 새 출발 기금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미 한번 쓰러져 계신 분들 지금 너무 안 좋으신 분들 긴급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래요. 경제 사이클로 쭉 봤을 때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단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쓰러지거나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예. 거기에 대해서 겨우 연명 치료해주는 정도의 포커싱이 맞춰진 거예요. 예.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건 해야 되는 건데 거기 있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뭐예요? 안 쓰러지게 하는 거죠. 그럼요. 경기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도와주고 소상공인들이나 영세하거나 자영업자들 경기가 일어나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대책이 없어요. 진짜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를 살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지도 않고요. 정책을 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빈 깡통 같은 얘기고요. 심지어는 정책을 안 내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디테일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영세한 자본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내수 때문에 힘들지만 이 막상 매출을 보면은 이커머스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을 많이 뺏겨요. 근데 그건 이제 대규모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이버 쿠팡 알리테무 등등등 여기에서 사실은 포션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판로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예, 예. 이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공공 앱을 만든다든지 공공 장터를 만들어서 수수료 없이 다 들어와. 그렇지. 또 여기 막 지역 앞에 쓰게 해가지고 여기를 살린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살아가는 정책인데 어제 소상공인 도와주겠다고 25조 나온 대책은 저 끝단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조금 살려주는 정책인데 앞단에서 어저께 뭔 일을 했냐면 대형마트 지금 2일간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이에요. 예, 예, 예. 그 왜 합니까? 인근에 소상공인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휴일하는 날 그 대형마트는 온라인 영업도 금지입니다. 그 온라인 영업 열어놓으면 하나만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나온 대책이 뭐냐? 그 이틀날 휴업하는 날 온라인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뒷단에서 죽는 사람 조금 살리는 정책은 냈지만 앞단에서 진짜로 소득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정책은 지금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제가 볼 때. 이게 양도구역. 저는 사실은 그 이 경제 정책 보면은 민원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민원이잖아, 근데. 그렇죠. 이제 거기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포장지도 서민경제 포장지라고 쌓았지만 보니까 아무것도 맞아요. 아니라는 얘기하고 이제 속 알맹이 진짜 걔네들이 하고 싶었던 알맹이 그 얘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세금도 같은 방향성이에요. 돈 있는 사람 민원 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집 많은 사람 민원 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민원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창구가 됐어요. 내 민원은 왜 안 들어줍니까? 돈이 없잖아요. 아, 진짜? 아, 국힘당 안 적었다고 세상이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대무실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부자 정책 제가 세네 개만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는
대주주 최대 상속제, 그러니까 이재용이, 우리도 보통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이런 사람들, 최태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속세를 내는데 그 사람들은 50% 고율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 네. 대주주면 20% 할증돼요. 그러니까 50에 20%니까 10% 얹어지는 거예요. 50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60% 세금 냅니다. 상속 주식에 대해서. 예. 근데 요 할증 20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어제. 자,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정용진 이런 사람들 떡볶이 값이 이거예요. 몇 조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상속세 12조 냈는데 거기서 10%, 10% 20% 할증 날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명이 한 대충 3명? 대충 3, 4조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정책을 어제, 그러니까 겉포장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부자 대책이 어제 이런 거예요. 어허. 자, 두 번째. 뭐 배당 많이 줘 라고 했어요. 아, 예, 배당 예, 많이 주면 법인세 깎아준다는 건데 세액공제로 바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진짜? 법인세 또 한번 깎아준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너무 뭐냐면 투명해. 회사는 배당을 하니까 법인세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받는 주주 있잖아요. 주주. 예. 여기서 아, 서민대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뻥이라는 거예요. 이 서민대책 뭐냐면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내요. 그렇죠. 그게 15.4입니다. 정확하게 세율은 14인데 지방세 1.4를 더해서 15.4가 네. 됩니다. 15.4를 내야 되는데 2천만 원 밑으로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렇죠. 요것만 따로 15.4를 내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 세율을 9로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4를 9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충 평균 내보면 2천만 원 미만에 배당받는 우리 보통 국민들에 대해서 평균 내보면 10만 원 깎여요. 배당 소득세 그동안 내던 거에서 10만 원 깎여. 근데 아까 이재용이 2조 깎아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디테일이 또 숨어 있어 뭐냐면 그러면 2천만 원 초과하는 배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은 그냥 종합과세입니다. 그렇죠. 종합과세는 뭐냐면 자기 모든 소득에 이 배당도 들어가는 거죠. 합치는 거죠. 합쳐서 예를 들면 10억 이상 소득이 나오는 부자들은 세율이 49.5예요. 쉽게 말하면 반토막이에요. 예. 50%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저께 새로운 옵션이 들어갔어요. 뭐냐. 2천만 원 이상 과배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2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쪼개준다. 이건 아. 뭐냐. 2천만 원 미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10만 원 정도 혜택 받으시고 그냥 그리고 좀 입 다무시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수천만 원 수억 수백억 받는 대기업 회장님들은요. 미안하지만 종합과세 빼드릴게. 그리고 받는 거에 그동안 종합과세로 들어가면 무조건 50%입니다. 근데 25%만 내셔라고 해서 이것도 수백억 배당받는 고배당받는 재벌 대기업 회장님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나왔다. 결국 이게 부자, 이런 게 제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건데 이런 디테일은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것을 숨기잖아. 마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내는 것처럼 발표하고 언론도 그렇게 기사를 쓰는데 서민 그러니까 포장지 밑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예.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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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도 부자 감세를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세금 정책이라고 계속 내놓는 게 부자 감세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자신들도 그게 떳떳하지는 않은가 봐.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서민이라고 한다? 뭐 계속 숨기면서 진행하잖아. 아,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아. 무진장 비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떡볶이 먹자고 불러낸 티켓값. 그 다음에 그 8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그렇죠. 밤에 폭탄 좀 폭탄 먹으면서 좀 먹이고, 예. 엘리베이터 쓰러질 때까지 폭탄 좀 먹은 티켓값이 요렇게 돌아왔다. 몇 조가 돼서 네, 돌아왔다. 예. 그런데 포장은 예, 역동경제 따뜻한 서민의 복지 이러고 돌아왔다. 속지 마시라. 알맹이는 여기 있었다. 우리 저 이거 저 경제 말하면 시간을 좀 늘립시다. 요 정도 시간으로는 뭐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1, 2부를 해요. 1, 2부는 Q&A 하고 2부는 저희가 할 얘기 하고. 그러면 저기 네. 우리 앞 시간에 지금 박시영 대표하고 김태웅 소장님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그만하고 이제. 요거 썸네일 좋다. 아니, 김태형 방송 정치 얘기 계속 그, 박시영 집에서 정치 박시영 집에서 너무 정치 얘기 많아. 아, 그래요. 네. 아, 여러분 이광수 대표 개인 의견이니까요. 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할 얘기가 사실은 네. 많죠. 많은데 네, 네. 지금 얘기했던 게 최근의 현안이기도 해서 짧게 나눠봤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경제는 항상 말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고 우리가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개념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잖아.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내가 그래야지 잘 사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책을 바꾸고 세금 제도를 바꾸고 뭘 하고 하면서 아 뭔가 아 누군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혜택과 서비스를 주는 것 같고 우리한테는 자꾸 니들 힘들지? 내가 싸게 돈 빌려줄게. 아니야 내가 빌려주는 게 아니지. 싸게 돈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줄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문제인 게 네. 어떤 문제를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원래 그렇잖아. 근데 이게 경제를 좀먹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잖아요. 네. 그럼 사회적 역동성이 없어져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려고 하고 그럼. 누가 어떤 도전의식을 갖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줄이는 게 사실은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면서 가장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합시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이건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포기하면 안 되고 눈 감으면 안 되고 그렇죠.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할 포인트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아 여러분 부자 감세만 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뭐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 레토리고 끝나지 않는 게 저는 요 신호를 좀 의미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축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기름값 올랐어요. 보세요. 네. 종부세 깎아줘. 상속세 뭐 깎아준다고 그래. 뭐 다 깎아준다고 그래. 아, 그러네. 그러면 정부 세금이 안 들어오죠. 지금 올해도 세수결손이 20조 내외로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부족한 세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추경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 세금은 지속적으로 깎아준다고 하고 심지어는 최상복 부총리는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우리나라의 현안은 상속세다. 상속세다. 어. 이런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있습니까? 있는 세금 다 깎아주는데 결국 어딘가를 운영을 해야 될 때, 정부를 운영할 때 어딘가에서 돈을 빼와야죠. 빼올 때 어디예요? 작년에 봤잖아요. 근로소득세 빼왔고. 그럼 올해 어디로 갈 거냐? 우리 많은 부분이 알고 계시죠? 부가세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라고. 자, 그다음에 그거는 만지작만지작 하두고 결국 부가세 느낌은 뭡니까? 종부세, 상속세 이런 건 다 또 법인세 이런 거는 소수의 기득권 부자들을 향한 세금인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세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반에 100명이 있으면 제일 부자 1명 세금 100원을 깎아줬어요. 그럼 나머지 99명한테 1원씩 거두면 돼요. 이게 당연한 직접세 간접세 원리 아닙니까? 일반세 네. 원리. 그래서 일반 증세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첫 신호탄이 유류세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고개를 그냥 넘어갔어요. 이번 주에. 그게 아닙니다. 유류세는요. 일반세고 소비세예요. 네. 내가 부자라도 40원 올라간 거고 그렇죠. 내가 가난해도 40원 올라가는 네. 거. 여기에는 정의가 없어요. 사실은 불평등한 세금이긴 합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내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10원 한 장이라도 더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증세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분노하고 꺼들어 이걸 이 네. 정부의 이 공격을 여기에서 예공을 꺾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유류세 뭐 가지고 40원씩 더 내지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증세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이런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네. 계속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살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문제야. 언론에서 와 다루지 않으면 나는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반세 뭐 직접세 간접세 뭐 국세 지방세 이런 개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나는 뭔가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죠. 나는 계속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들이 말하는 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그 부자들은 뭔가 혜택을 계속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뭔가 이벤트나 해프닝처럼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하려고 해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론화시키고 이야기 나누는 좋습니다. 그런 경제 만화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시영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멤버십일 경우에는 목요일에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일반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세요. 왜 구독을 안 하고 봅니까?
예. 구독하시고 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끄듬 소리가 좀 불안했는데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약간 쫄리는 그러니까. 영영아 뭐 어떡해. 예. 구독해 주세요. 예.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댓글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방송 종료 후에라도 영상에 좋아요 누르시면서 좀 글 남겨주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방송에 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만화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션TV.com <박션TV.com>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션TV.com